있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결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예,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예,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예,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직뿌리나 직아이롱을 하실 때는 CA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셔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 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입술이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의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자, CA입니다. 옆에도 뿌리에 도포해 주세요. 직뿌리 저희가 뿌리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요즘에 유행이 이렇게 뿌리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열펌으로 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더 쉽고 빠르고 네, 손상도 적고 네. 이렇게 해서 바르신 다음에 뿌리를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두피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러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환자님들한테 또 추천하는 저희 피카의 효자 종목입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드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뿌리예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직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자, 보시면 잡으시고 그대로 수도각도 그려주신 상태에서 자, 13mm 하나 둘, 밀지 마시고요. 아이롱만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그대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넷.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고객님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펌을 한 지 한 달 반이 돼서 기존에 지금 펌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탑부분에 골든 포인트 있는 이 부분에 그 뿌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뿌리 펌을 하겠습니다. 자, 피카에 있는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의 한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약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합니다. 바짝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뿌리를 살리려면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0.5에서 7cm 띄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도포하고 있습니다. 거의 뿌리에 닿아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도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뿌리 살려야 될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뿌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구로 해서 뿌리를 더블로 피카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A에다 아쿠아프로틴 A 한 펌프를 넣어서 네, 했습니다. 도포하시고 자, 피카의 직 아이롱 13mm입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살짝 놓으시고요. 이 상태도 되지만 17mm, 직 아이롱의 17mm를 가지고 더블로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되고 이렇게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네,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많이 살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카의 지가이롱으로 뿌리, 그러니까 부분 펌하겠죠? 네, 뿌리만 제가 볼륨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금 펌하신 지 한 달 반 되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자라나오면서 볼륨감이 죽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다면 한 달 정도는 또 아름다운 볼륨감으로 또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놓으시고 17mm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또 앞쪽에서 한번 아파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mm가 들어가서 네, 90도 각도에서 45도, 네, 글러브가 45도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예요. 앞으로 이렇게 빼시면 더블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그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부분 펌을 해서 또 한 달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볼륨감을 줬거든요. 네. 완전 건조하고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완전 건조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좀 봐주시겠어요? 네, 뿌리가 많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뿌리가 울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펌 이렇게 뿌리 펌을 했을 때 어떤 자국이 나거나 뿌리가 걷겨 있거나 이 부분이 이렇게 울어버린다면 뭔가가 잘못된 시술이겠죠. 근데 피카의 CA로 이렇게 뿌리 펌을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네, 이렇게 아름답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